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4대 그룹이 잇따라 경영 전략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다음 달 말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전략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최근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체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인 미국 텍사스 제이파운드리 공장 준비 상황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SK와 LG, 현대차도 경영 환경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또 이들 기업들은 최근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제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고 또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GM과 함께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 캠을 설립하고 3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해 연산 3만 톤의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지을 예정이고요. 또 2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는 포스코 케미칼의 연 매출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앞으로 GM과 엘제너지 솔루션 배터리 법인에 8년간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 중 최초로 중간 배터리 업체를 거치지 않고 이 글로벌 자동차사와 직접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에 따라 의미가 크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장 또 주가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 정책 개선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정책에서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라는 제한을 없애면서 앞으로 자회사의 일시적인 이익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배당 재원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LG는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는 당기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을 했고 이를 올해 초에는 65%로 한도를 올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힘쓰고 신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또 앞으로 관련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살펴봤던 기업인 CJ CGV인데요. 이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탈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5월에 팬데믹 이후 28개월 만에 한 달 영업 실적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월 영업의 손익분기점이 관객 500만 명인데 5월 달에 이를 처음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관객 수를 끌어올렸고 특히 취식이 허용되면서 5월 매점 판매 매출은 전달 대비 6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CGV는 지난 2020년과 21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상황인데 이제부터 수익성이 크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또 지난 주말에 칸 영화제 수상 소식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만큼 영화 관련주들의 모멘텀들 역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